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개미들 패닉 셀링, 고꾸라진 증시, 개미들이 판다, 마스크 매출 급등하고 있다, 한 달 내내 연기금은 팔았다, 그 와중에 깜짝 실적주들은 담았다, 정수기 2분기 실적, 쿠코홀딩스, 쿠코홈시스, 한독그린텍,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있었던 기사들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4천억 펀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40개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겠다. 코로나 어제 288명 신규 확진, 지역 발생 276명, 일주일간 1576명 발생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튼 지수 얘기를 먼저 좀 하면요. 오늘 오전에 훈련소 분들, 이제 어제랑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수가 내리고는 있습니다. 내리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어제 대비 76%니까 아마도 오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로는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보려면 코스피 쪽이 좋겠죠.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해가지고 매수하기 시작한 건 여기였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여기부터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두 번 샀는데 여기 한 번, 뭐 여기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여기 정도 가격대에 한 번 산 게 있고요. 그 다음 매수했었던 것이 이번 2차 랠리 나왔었을 때 요 위에서 매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지금 줄이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파동을 두 개로 잘라서 볼 수 있어요. 외국인만 추종해서 매매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작한 라인이 여기니까 요렇게 진행됐었던 파동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여기 빼버리고 이 뒤를 보면은 거래량 다시 시작한 라인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시작이 들어왔고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파동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200선을 깨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2200선을 깨뜨리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기관이 매도에 나서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매도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 뭐 차익 실현했었던 것이 있긴 하지만 오늘 당장 기관의 매도세가 막 도드러지게 막 엄청 막 이렇게 팔아지겠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3천억 정도의 매도이기 때문에 물론 오후까지 가면 5천억 채울 수도 있는데 2시 정도까지 이제 이게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느냐 아니면 계속 매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뭔가 시작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의 첫 출발 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예전에 이런 자리들 있죠. 거대한 하락이 거대한 하락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 선상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왜냐면 여기까지 징후만 딱 보여주고 그러고 폭락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척하고 그냥 다시 재차 폭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캔들과 가장 유사한 캔들들은 무엇이냐? 자, 요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지금 내리고 있는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들이 오늘의 캔들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기회를 안 줘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냥 폭락으로 가버려요. 요것도 뭐 적지 않습니다. 4.4%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내렸을 때가 여기 어디였죠? 예, 뭐 역대급 하락이었던 뭐 8%대, 9%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하락이 발생되기 직전에 징후는 요런 것이 있었고 바로 그냥 개파락해서 충격을 줘버립니다. 여기선 손절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어설프게 반등해주는 이런 자리가 손절 라인입니다. 뭐 굳이 여기서 뭐 손절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른다면 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징후를 보일 때 거기서 자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해석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리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이 무엇이었는가 이전에 보고 좀 잠깐 본 거고요. 차트의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외부 추세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현재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림이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 중심으로 선을 다시 재편해서 그려보자면 여긴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부 추세선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지금 약간 좀 요렇게 그래도 되겠네요. 그쵸? 네, 요렇게 됩니다. 지금 몇 가지 해석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해석은 내리기 전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해 놓는 것도 좋다.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요즘 요거를 제끼고 거래량 없으니까 내부 추세선으로 그릴 때 지난 저점을 찍었었던 그런 자리들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낙수 효과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2135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메모해 주세요. 2135라고 어디 써 놓으세요. 2135선 깨지면 폭락할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분석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거래량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어제보다 많습니다. 예, 그제보다도 많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의 이 외인의 순매수, 그러니까 기관의 순매수가 매도로 지금 돌아섰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로섬의 기준에서 개인과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 매도 기준으로 보면 제로섬이 맞습니다. 뭐 여기에 기타 범위는 하나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매일매일의 순매수 매도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면 아, 개인은 털릴 거야. 아, 나중에 기관이랑 외인이 사면 오르겠지. 아, 그러면 개인이 사니까 지수가 당분간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개인들은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관이나 외인이 한 30억에서 50억만 들고 들어와도 개인들은 뭉쳐지지가 않죠. 100억씩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거래하는 금액이 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뭉쳐지지가 않아서 그냥 모래알 같은 존재죠. 이들이 그냥 갑자기 팔아버리면 우르르 무너지고 이들이 사면은 갑자기 또막 상한가 치면서 같이 쫓아올라가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버전으로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인이 사더라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은 스마트하게 거래를 하니까 개인이 덩치가 크더라도 이게 뭐 줄다리기를 뭐 여러 명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덩치 자체는 크더라도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임입니다.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 몇 달간 동학개미 뭐 어쩌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어제 이제 잠깐 그거 말씀드렸었죠. 저희 누나가 좀잘 살아요. 그래서 돈이 좀 많아요. 들고 있는 현금도 많고. 근데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그 아파트를 원래는 더 살라 그랬는데 아파트를 사 놓고서 뭐 누구 명이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다 막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가능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할까? 적금을 넣어? 적금 1%짜리?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해볼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좀 거래하지 마라. 이제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뻥튀기를 만들어 놨던데. 근데 여튼 시중에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지수 방어 펀드를 만드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투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건데, 이걸 이제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정치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라는 말도 맞고 B라는 사람 말도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뚝으로 막았을 때, 이 앞에 이제 그 뚝으로 막아서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다가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수력 발전이 되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게 그 이제 뚝을 막음으로 인해서 뭐 농업 용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언맨이랑 그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아이언맨 얘기는 그거예요. 저 녀석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근데 버키가 죽였다 이거잖아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그게 하이드라한테 조종을 당할 때 죽였던 거다. 내 친구는 지금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양쪽의 말이 어느 하나가 항상 그
이제 히어로물은 항상 그랬어요. 악당과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11호에서는 그런 명제를 주죠. 어느 쪽에 편을 설 것이냐. 그러면 이거 다수결로 할 거야. 이제 5대5로 싸움 붙다가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한명더 붙죠. 그래서 6대5인가? 그래서 게임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또 저쪽이 맞는 건가? 그러면 또더 과거로 가서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그거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잖아요. 부동산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값을 뭐 어디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여기가 딴 값이 올라갈 것 같니 뭐 이런 걸 공부하고 막 발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불로소득이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죽으라고 월급 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꼬박꼬박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그걸로 서울에서는 집 사기는 글렀구나. 근데 저 사람은 집을 2억짜리를 사더니 5억으로 뻥튀기하고 5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다시 5억짜리를 또 6억짜리를 사더니 그걸 10억짜리로 뻥튀기 시켰어. 이렇게 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여튼 그래서 정치 얘기를 잘안 한다. 항상 이제 정답이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조금 줄여서 주식 쪽으로 좀 흘러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아,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우리 입장에선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주식 시장에다가 좀 수혈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이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A 회사 때려치고 주식이나 해야지. 아이, 뭐 옆에 있는 사람, 옆 부서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3억을 만들었다는데. 옛날에 비트코인 때도 그랬잖아요. 박탈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Fear of Missing Out에 대한 공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요런 흐름 자체는 좋지만,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개인들이 지금 잔뜩 돈을 지금 가지고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는 좀 달라요. 옛날에는 그 돈들을 다 부동산에다가 투자하시던 그분들이 이쪽으로 들고 와서 또 투자하는 스타일도 약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가지고서 한두 달이고 세 달이고 끌고 가. 네, 그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뭐 단타로 그냥 당일 샀다가 팔았다 이런 수급이 많았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이 뭐냐면 개인들의 거래 성향이 살짝 바뀌었다. 옛날과. 그리고 얘들이 조금 뭉치기 시작했다. 원래는 모래알 같았는데 살짝 물을 부어서 약간 진흙처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개인 수급이 무시할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오늘 코스피가 저점 분봉 찍고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 자체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수급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확 쏠릴 거라고 한다면 개인은 추격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은 팔고 올라가면은 사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봉 지수가 내리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따라서 팔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로섬이라 그랬죠? 개인이 100억을 들고 있는데 개인이 100억을 팔아. 그리고 기관이 100억을 들고 있는데 기관이 기관한테 100억을 팔아. 그러면 제로 제로입니다. 이게 3개가 빵빵빵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기관이 100억을 팔고 개인이 100억을 샀어요. 그렇다면은 기관은 마이너스 100억, 개인은 플러스 100억.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헷갈리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강조가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수매도 요것부터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관이 오늘 매수를 한거 자체가 1조 6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만 해요. 기관이 3천억을 순매도했다. 아, 기관이 많이 팔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판 것만큼 샀어요, 지금. 기관이 판 것은,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엔 철수형이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아저씨, 그래도 이때, 아, 어쩔 수 없다. 철수형이로 가야 돼. 철수와 영희와 순이에요. 아, 이거 옛날에 저 국민학교 세대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시 들 만한 이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서 있는데, 얘가 철수가 왼손 있고 오른손이 있어요. 그리고 얘, 영희도 왼손 오른손, 순이도 왼손 오른손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름이 너무 오당가.
한 30년이 된것 같은데. 아, 이제 뒤늦은 후회가 또 밀려오네. 여튼 만약에 얘네가 구슬치기를 셋이 한다고 쳐봐요. 아이씨, 예시도 하필이면 또 구슬치기야. 여튼 원래는 얘네가 다 100개씩 들고 있었어요. 아, 또 나 옛날 사람이에요. 맞아, 옛날 사람.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20, 30대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0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5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영희가 100개의 굿을 가지고 있고, 철수 100개, 순이가 100개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영희가 왼손에 있었던 굿을 오른손으로 옮겼습니다. 자, 철수가 오른손에 있었던 굿을 왼손으로 옮겼어요. 영희는, 순이는 아무것도 안 옮겼어요. 자, 그렇다면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보여줄 땐 어때요? 각각 100개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근데 영희랑 철수랑, 그러니까 오늘 순이가 놀았어요. 네, 오늘 안 나왔어, 학교에. 근데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아니고. 철수, 영희는 국민학교 친구들입니다. 근데 영희가 100개를 가지고 있었던 걸 철수랑 구슬치기를 하다가 30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30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철수는 130개가 되죠. 영희는 7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영희가 마이너스 3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매수, 순매도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영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항상 보여주는 건 오른손만 보여줬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근데 원래는 영희가 100개를 다 왼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철수한테 오늘 30개를 뺏겼죠. 자, 70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70개 중에서 이 왼손에 있었던 70개 중에서 오른손으로 20개만 옮겼어요. 자, 근데 엄마한테는 오른손만 보여줬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는 몇 개가 보여요? 엄마한테는 20개만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엄마가 봤을 때는 엄마는 20개밖에 없어. 하지만 영희는 70개를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50개는 왼손에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고 있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매수, 순매도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여기다가 투영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면 뭐냐면, 기관이 오늘 2조나 팔아 제꼈어요. 자, 이 팔아 제낀 것이 저 앞쪽에서 산 것을 다 갖다 팔았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바꿔 말해서 기관은 오늘 1조 6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왜 샀을까요? 만약에 기관이, 아, 우리 시장 끝났어, 붕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샀겠습니까? 2조를 팔고 3천억 원을, 아예 안살 수는 없으니까 3천억 원 정도를 샀겠죠. 자, 그러면 1조 정도를 오늘 매도한 게 되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 장이 내리는 것 같아서 3천만 원을 팔았어요. 자, 근데 2천만 원을 도로 샀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 자면은 오늘 매도한 건 얼마예요? 현금 확보 얼마 했어요? 1천만 원 현금 확보한 거죠? 자, 그런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어쨌든 3천억 원을 매도를 했지만 2천억 원을 다시 매수했다. 이제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지금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것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 지금 6,000 더하기 2,300 더하기 3,700 더하기 기타 법인 하면 제로가 나와요. 제로 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얼마나 매수했느냐, 매도했느냐, 요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하나. 또 하나는 개인이 엄청나게 사고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사고 있는 양 자체가 지금 8조나 된다.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탈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관에서 매수세가 더 적어야 되고 매도세가 폭증하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3,700억 정도가 되고 있어서 엄청난 이런 하락의 출발 선상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현물이라고 하고 요걸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미래의 가치는 기관이 지금 추가하고 있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요걸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한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 입장에선 이렇다 이거예요. 나는 그동안 코스피로 수익을 좀 내서 수익이 좀 있는 상태니까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의 그 대화의 주체는 증권사 쪽이에요. 증권사 쪽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이렇게 일곱 명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기관은.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은 따로 써 있고, 기관은 개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 표 보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요만큼을 더한 개가 여기 합산이에요. 자, 외국인과 개인은 그냥 합산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타 법인 말 그대로 그냥 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관 개. 그러니까 기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증권사 친구들, 보험사 친구들, 투신 친구들, 기타금융 친구들, 은행 친구들, 연기금 친구들, 사모펀드 친구들과 개인 외국인이 모여 있다. 하나의 강당에서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증권사 친구예요. 자, 증권사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야, 나돈좀 벌었어. 그러면서 옆에 이제 연기금 친구한테 툭툭 치면서, 야, 너도 좀 벌었지. 야, 수익 실현 좀 해. 나 오늘 좀팔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그래. 야, 너 엄청 많이 벌었니? 너 오늘 다팔 거야? 야, 나 그럼 좀 불안한데? 그랬더니 기관이 그래요. 다 팔기진 않고, 아, 글쎄. 내가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좀 내리겠지? 그럼 좀 혼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났거든? 한40% 수익 났거든? 조금만 좀 한번 팔아볼게. 좀 팔아보고, 좀 분위기 좀 보고, 그 다음에 팔게. 하고 앉았어, 지금. 그 사람, 얘가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게그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옆에서 연기금이 소심하게 이제 그러죠. 사실은 나도 조금,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얘는. 조금 팔았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눈치만 보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조금 이러면서 조금씩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좀 수익이 나서. 근데 사실 얘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죠. 저도 좀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난 한 두세 달 정도 수익이 많이 나서요. 저도 좀 팔려고. 근데 기관은 되게 많이 파네. 그래, 나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 조금만 팔아볼게. 그 정도로 지금 소심하게 좀 팔고 있다. 정도인 건데. 자,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증권사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근데 우리 시장 앞으로는 오를 거야. 그치? 난 그래서 미래에 같이 투자하겠어. 오늘 거 팔아가지고 나 미래에 같이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 뭐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지금 폭락하는데 폭락하니까 나는 지금 수익 실현 좀 해서 현금 좀 만들려고.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나는 미래에 같이 한 1, 2주 정도 있으면은 우리 시장 올라올 것 같지 않니? 그거에다가 한번 투자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적금이 나왔어. 적금 나온 그 돈을 가지고 로또를 사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로또라고 하면 좀 그런가? 정기예금을 빼가지고 적금에 넣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 어쨌든 미래 가치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시 외국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야, 그건 아니지. 야, 우리 여기 뭐 한국 시장이고 그렇게 올라갈 거 아니? 야, 코로나 터진 거 봐. 난리 났어. 아니, 난 모르겠다. 난 미래 가치는 내릴 것 같은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 조금만 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서 개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하, 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매수 버튼부터 누르고 볼래. 하하,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사고 있다, 지금. 얘는 지금 지폴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매수 버튼 누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서 개인이 하나가 또 들어와. 옆에 같이 앉아. 또 이제 또한 사람이 다시 또문 벌컥 열고서 또 들어와. 개인이 계속 들어와서 앉아. 한 명씩. 얘도 앉고 점점 하나씩 앉아. 뭐야, 쟤네들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외인이랑 기관이 이제 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표를 보고서 지금 분위기가 뭐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정도는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때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지난 거가 안 나오니까. 이틀 전 건가?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언제 거였지? 이게 지금 더 이상 내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 지금 없구나, 표가. 스크린샷 찍어놓은 게 없네. 왜냐면 이게 그날그날 바뀌니까. 그래서 여튼, 이건 이제 오늘 전체를 다 합산해놓은 거고요. 며칠 전에 이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정도 하루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를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이 좀 중요한 장이었는데, 지금 오늘 장의 표의 흐름이 일단 현물은 좀 수익 실현하고 선물을 좀 담아볼까? 예, 그런 흐름. 그리고 외국인은 난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요거를 오늘 장 중에 시간대별로 풀이를 해놓는 것도 있습니다. 요런 메뉴도 있어요. 요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지? 요 위로, 요거 어떻게 줄이지? 이렇게 하면 되나? 요 위를 좀 확대하고 싶은데. 원홀룸 이렇게 확대되더라? 여튼 뭐 대충 이렇게 보죠. 그러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부터 개인이 에라 모르겠다 질러, 야 여기가 최저점이야 신난다 그러고 지금 사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에 얘들 왜 사고 있지?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아 잠깐만요. 근데 기관이 팔잖아, 나 따라가야겠다. 그러고서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고요.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금융 투자는 시작하자마자부터 에이 모르겠어, 나 이거 팔고 그냥 난 선물이나 살 거야. 그러고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 지금 여기 초록색이 기관인데요.
이제 쭉 매도를 하다가 점심때쯤, 이제 한 10시쯤 되니까, 야, 가만있어 봐. 이거 지금 뭐, 너무 많이 판거 아니냐? 아, 이게 선물 사는 것도 좋은데, 선물 사다 보니까 돈이 남아. 아, 그 현물도 조금 살까? 그러면서 팔았던 종목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팔았던 종목은 종목대로 두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 실적, 그나마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다 그냥 지금 폭망이잖아요. 근데, 뭐, 얘들 맨날 하는 일은 탐방 다니는 일이니까, 기업 가가지고, 이게 장사하고 있니? 니들 어떻게 하고 있니? 한 번씩 이렇게 슬쩍 봤는데, 괜찮은 회사가 있는 거지. 야, 얘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를 받겠구나. 집에 앉아가지고, 뭐, 다들 그냥 전자결제로 돈만 쓰고, 온라인 쇼핑 뭐왜 이렇게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이 종목은 좀 앞으로도 괜찮게 잘 나갈 것 같은데라는 종목을 담은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오던가? 종목별 기관이라고 지금 나와요. 종목별 기관 매매 추이. 아이고 아니다. 아,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예, 이거죠. 자, 8월 19일 거 이제 어제자 기준인데요. 이게 잠정치로 검색을 하면 또 오늘 날짜 것도 나옵니다. 그것도 같이 볼수 있어요. 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뭐 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이랑 외인이랑 지금 팔고 있다며. 자, 근데 이렇게 카페 24를 이렇게 눌러보면, 자, 저점에서부터 매수해서 올라가고 있죠? 얘를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 자, 그리고 SM은. 이것도 지금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 보세요. 지금 뭐장 내리고 있는 거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눈에 띄게끔 도드라지게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어제 이거 11% 갔어요. 오늘 6% 정도 내려도 건전한 조정이죠? HLB. 이것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기관이 예, 이렇게 지금 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사고팔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합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지금 기관이 사고 있다. 외국인 잔뜩 들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죠.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무조건 또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이런 흐름도 있구나. 아, 외국인이랑 기관이 무조건 팔고 있는 건 아니구나. 팔고 있으면서 그 돈을 여분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사고 있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YG 엔터도 보시면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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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 지금 살짝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자, 외국인과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차트에서 코로나가 보입니까? 뭐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의료기기 보톡스 뭐 관련 좀 종목인데 원격 의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보다 이런 와중에 똘똘 뭉쳐가지고 기관이랑 외인이랑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보 이런 것도 지금 기관이 샀다가 살짝 팔고 있고 지금 기관 쪽은 이렇고 이거 어제 거 하루만 보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쪽인데 전체를 볼까요? 그러면 순매수했었던 것은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이에요. 코덱스 200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데다가 베팅한 겁니다. 네이버 뭐 이거 얘기할 것도 없죠. 외인 계속 사고 있죠. 한국 사이버일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이미 올라가서 쫓아가기 어려운 종목들은 제끼고 올라가기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DBI 때도 그렇고 SK케미칼 이런 걸 추격한다고 여기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SM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좀 출발 선상에 있죠.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그림 그리면 다들 그 이렇게 합창하듯이 똑같이 얘기하잖아.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말씀드리면 맨날 이 그림 그려가지고 말씀드리죠. 어디서 사는 게 정석입니까? 정답을 찍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4번에서는 내려갈지 올라갈지 확인이 안 되니까. 5번 정도에서 올라가는 것이 확인돼서 사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5번 정도에서 사면 된다는 거 누구든지 알아. 이건 지금 뭐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다 알잖아요. 5번에서 사야 된다는 거다 알잖아. 5번에서 사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봐봐. 이런 종목을 사느냐? 응? 자, 봐봐요. 얘가 지금 몇 번인 것 같아요? 이 낯놓고 기억자 정도는 볼줄 알아야 돼요. 낯놓고 기억자.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사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뭐 있었지? 뭐 신일제약? 신일제약 뭐 신일전자 가지고 신일제약이 신일제약 이게 몇 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식선에서 이게 지금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뭐 기술적 반등 한번 주기는 했지만 이런 거 아니면 뭐 시즌? 응? 이런 거 사지고
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4만원, 3만원 하던 것이 30만원 10배 갔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배까지 더 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해도 되긴 해. 해도 되긴 하는데,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지. 단타만 해야지. 이거는요, 시제는 일봉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글렀다는 얘기예요. 이거 붕붕 3붕붕 띄워놓고 해야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일봉 보고서 와 올라가네 신난다 이래서 매수하면 털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한두 번 물려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여태까지 뭐 손해본 사람들. 신라젠도 그렇죠? 신라젠도 뭐 내가 뭐 털리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찍고 다시 20배까지 간 종목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얘가 뭐 100만원까지 가야 됩니까? 네,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한번 잘못 물리면 몇 가지 그냥 마이너스 90% 찍는 겁니다. 여튼 지금 지수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막고 있다. 이제 지수를 막으려고 저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동안 내가 돈좀 벌었고 네, 그번걸 가지고서 조금 추매해도 별로 티도 안날것 같고 뭐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추매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반등 나면 거기서 수익 실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내일 반등 나면 안팔 거거든. 그 얘기랑 똑같아. 그저께 내렸죠? 어제 올랐죠? 어제 팔았느냐고. 아닐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섣부릅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코멘트를 좀, 그래, 나잘 모르겠으니까 좀 쉽게 말해줄래?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가만있어 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잠깐 머리가 좀 하얘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 요렇게 정리해 볼게요. 요약 버전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총정리를 하면 오늘의 시황 정리를 총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 줄게요. 쉬운 용어로 뭐 무슨 뭐 약보합권으로 갈 거라는 등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떻게 이런 용어 싹 빼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회사에서도 일부러 용어 어렵게 쓰는 사람들 알고 보면 걔들이 영어 제일 못해. 그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뭐 이렇게 뭐다 정리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 제일 못해. 굳이 영어 쓰는 사람. 뭐또뭐그 바꿔 얘기하면 너 자꾸 그러면 나 잃을 저 가서 잃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현재 시장 상황은 요걸 봤을 때 당장 폭락할 상황은 사실 아니다. 예, 그냥 요것만 봤을 땐 그래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폭락할 수 있는 장은 아니야.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외국, 이제 기관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본데? 기관은? 근데 지금 기관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조금 팔고 있구나. 아, 조금 아리까리한데? 이게 정답이에요. 현재 상황이 딱 그겁니다. 뭐, 더 하고 빨고 할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시장 상황이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얘기하면 그건 좀 섣부른 거예요. 그것도 거꾸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올라갈 겁니다. 아유, 여기서 털리지 말고 매수하세요. 내일 뭐 어떻게 할 건데? 다 책임질 거야? 그 사람들 손해본 거다뭐 메꿔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매수 버튼은 여러분. 내가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사세요라고 해도 안 사면 땡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위험해요. 파세요라고 하더라도 안팔 거잖아요. 그냥 나도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확인하고서 좀 거래하자. 멍청하다고 해도 할수 없어. 그냥 뭐 실력 없다고 해도 할수 없어. 난 모르겠어. 지금 상황은. 근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폭락할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징후를 보이고 있진 않은데 근데 확실한 건 얘들은 지금 수익 중이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 말. 아 우리도 벌었잖아요. 지난 두 달간 두세 달간 매일매일 20%짜리 수익 나잖아요. 매일매일. 상한가 여기서 몇 개를 먹었는데 지금. 오늘도 나왔어. 오늘도 뭐였지? 하도 나오니까 오늘 당장 오늘 수익 난 것도 뭐 수익 났는지 까먹었는데 뭐였더라 아까 오늘 대상홀딩스 수익 실현하고 우리들 휴브레인 급등 가가지고 그두개 팔았죠 25% 올라갔을 때아 그러고 나서 아까 몇 프로였지 20%에 잘랐나 25%에 한번 20%에 한번 그래 팔았죠 그런 게 심지어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양심이 있으면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그동안 벌었잖아 이제 까먹어도 돼 조금 그래 항상 얘기하죠 천만 원을 벌었으면 900만 원 까먹어도 돼. 그 100만 원 지키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 가지고 속상해요? 그럼 벌었을 때그 속상한 만큼 기분이 좋았나? 벌은 거 가지고 다 갖다 썼으니까 그걸 오늘 까먹었으니까 이제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내가 돈을 지금 잃고 있는가, 벌고 있는가.
주식 벌었다고 돈 쓰는 사람들 진짜 한심한 거예요. 모아놓고서 나중에 써야 됩니다. 뭐, 제가 치킨집 장사를 생각해보세요. 치킨집 장사해가지고 이번 달에 장사 잘 됐어요. 와, 돈 많이 벌었다. 나가지고 외지차나 하나 사자. 이러는 치킨집 사장님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번 달에 돈을 좀 벌었으니까, 아, 직원을 한명좀 늘릴까? 아, 사실 그것도 좀 경솔해. 이번 달만 장사 잘된걸 수도 있잖아. 좀 지켜보고 결정하자. 그래. 이번 달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들끼리 치킨이나 하나 더 먹자. 뭐, 이렇게 하고서 으쌰으쌰하고 시작하지. 다음 달에, 뭐, 코로나가 또안 좋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치킨도 안 시켜 먹을지도 몰라. 좀 조심하자. 이런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리게 되면 크게 내릴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염두를 해두시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심리적 지지선은 2200선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이랑 외인이 다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막 지금 막 팔아 제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벌써 팔아 제꼈다면 6천원, 7천원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6천원, 7천원 정도 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뭐 뒤늦게라도 막 털어야 돼요. 막반 자르고 3분의 1 자르고 막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선물까지도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뭐 선물 쪽은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외국인은 당분간 좀 나갈 생각? 기관은 당분간 조금 담을 생각? 요 정도를 좀 담고 있다. 이게 의도가 좀 그렇게 담겨 있다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놓고 보자면 현재는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은 2300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락으로 끝날 겁니다. 2300선을 빠르게 탁 치고 올라와 줘야 돼요. 왜냐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흔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음봉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양봉 때 거래는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시가까지 올라가는 건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요. 2305선을 넘어가? 아, 그럼 단타해도 돼요. 뭔가, 이거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거꾸로 단타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상장주나 한번 쭉 봅시다. 종목 괜찮은 거 있나 좀 건질라고. 몇개 없어요? 한열몇 개? 젠큐릭스입니다. 상반기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위아래 막 이렇게 막 뜨문뜨문 됐었던 거, 요런 데가 아마 코덱스일 것 같고요. 거래량 터진 여기가 상장일인 것 같아요. 튀어서 갔죠? 요거는, 훈련소 분들한테 설명드렸었던, 뭐, 여기도 지금 공개되어 있긴 한데요. 뭐, 바게트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게 어디 있겠어? 아무 때나 사도 괜찮죠?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던 자리가 요런 데입니다. 이거 지난주 일요일에 설명드렸던 그 파동 흐름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불별로 보셔도 상관없고, 모든 구간에서 다 매수자리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두 개가 다 매수자리였었죠. 이거 지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바이오시스 이것도 상장했었던 시점이 여기에도 됩니다. 외캐시랑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왔었던 자리 여기 거래량 받쳐가지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파동 크기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파동 크기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이거까지만 목표가 잡았어도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수신을 하는 것도 가능했겠다 정도. 그리고 레몬이 상장하자마자 핫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죠. 이것도 뭐 오늘 17%까지 한번 갔다 온 상황이라서 이거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치? 아쉽다 그쵸? 딱 매수자리인데 오늘 시가 매수자리 놓쳤네. 요런 걸 찾으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쓰니까 좀 눌려가지고 17,000원대를 받쳐주고서 다시 가는 걸좀 노려야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한 게 있어서 이게 깨지게 되면 한 번에 내릴 수가 있어.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SCM 생명과학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거랑 똑같죠. 여기도 요거 요 자리입니다. 지금 거래량 잡히고 골든크로스 나왔었던 50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평선 다 모아놨어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평선 그 성향 나와 있었던 거 있죠. 거기 강의에 들어 있었던 거. 이평선의 방향성 바뀌고 그리고 크로스 지지와 저항 모든 라인들 그리고 거래량 분석과 이평선 분석 두 개만 가지고도 이 수익 실현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실현 내는 게 가능해요. 81% 정도 올랐어요. 와우. 일단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전저점 여기만 봐야겠죠. 단타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캔코아이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쭉 내리다가 거래량 생기면서 골든크로스 나왔었던 자리만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뭐 여러 방법을 쓰는 수단이 또 있기도 해요. 엔벨로프로 할 거냐, 뭐 블린저로 할 거냐, 일목으로 할 거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좀 내가 좀 저점에서부터 완전히 잡아가지고 수익을 다 채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래량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거래량으로 하락했었던 거래량을 상회하는 양봉 거래량 나왔을 때 그래서 상승장학형과 잉태형이 중요하다라는
뭐든 캔들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럴 때 불배율로 접근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가능하지만 여기 그렇다면 여기가 매수 자리죠. 첫 번째 자리. 그래서 불배율로 피보나치 찍어가면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여기나 여기 정도 잡았겠죠. 딱그 정도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골든크로스 분석으로 거래를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5일선 20일선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가 여기, 그 다음에 거래량 잡힌 자리가 여기, 그리고 파동 크기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데드크로스가 안 나요. 핑크색이 노란색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상한가 치거든요. 28%짜리 요런 걸 챙기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뭐 이런 것까지 다못 먹는다 하더라도 요것만 한번 수익실현 하셔도 된다. 이게 처음에 상상하기 전에 그 전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새 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단타 치는 것을 매집 끝나는 직후에 쫓아 들어가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지금 상반기 거 봤구나. 하반기 걸 봐야 되는데. 잠깐만 하반기. 아 이거 최근 거 보려고 한 건데. 그냥 연기매 쭉 보죠 그냥. JNTC 요것도 요런 자리죠. 자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졌고 이제 5일선 20일선 골든크로스를 냈었던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캔들 넘어가는 요런 자리 8,80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하면 11,000원대까지 수익 실현이 가능했겠죠. 플레이 D 요것도 지금 내리고 있지만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비슷한 차트를 연속적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눈에 조금 익혀 드리려고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차트들이 다. 요거는 21선이 지금 여기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아마도 예상컨대 21선을 굳이 그린다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20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평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거래량 많이 발생됐었던 라인이 요거니까 요거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요것도 한 일주일 조금 넘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드림 CIS 요것도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거래량으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요거 N자형이 완성되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거래량 잡히는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매도가 맞아요. 요거는 현재 상태에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둬도 되는 종목입니다. 중간중간에 10%짜리 뭐요 정도의 캔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아마도 예상컨대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종가 이 정도 되니까 26,000원 넘어가면 관심 좀 알람 걸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숨차다 빨리 하려니까. 자 MPD는 거래량 잡힌 게 여기죠. 선도 그려놨네. 요거 넘어가는 요런 자리가 아무 데서나 매수 자리가 되고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겠죠. 수익 실현 딱 하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LET 이것도 5일선 20일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거래량 잡힌 자리 여기가 매수 자리예요. 이거는 손절이이긴 하지만 매수를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매도 자리는 데드크로스 나는 여기 예,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뭐 서남은 좀 됐죠. 이것도 여기 어디께서 골든크로스 내면서 거래량 잡혔으니까 2900원 넘어갈 때 사도 괜찮고 그리고 거래량 잡힌 자리 여기죠.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으면 매수를 못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든크로스 때 사서 이제 상장 가격대 부근 매물대 있는데 거기까지 수익실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셨으면 되는 거고 위세 아이텍은 매수 자리가 여기 어디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거래량 같이 잡히면서 골든크로스 왔었던 이런 자리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일봉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분봉에서 좀 보여드려볼게요. 하반기 신규 상장. 하반기 신규 상장이 꽤 많았어요. 신도기현을 보면은, 신도기현은 우리가 요건가를 수익 실현을 했었죠. 요거는 분봉, 이거는 일봉으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골든크로스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지금 뭐 다시 자리 잡힙니다. 요거는 손절 잡을 때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22,300원 정도 손절 잡고.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자리가 됐네요. 손절은 꼭 거기 잡아놓고 가세요. 요거 E&D는 그냥 쭉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뭐 한번 눌렸다가 간 자리가 아니라서 요거 패스하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요거가 지금 분봉으로 거래가 좋은 자리가 됐네요. 5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5분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거래량 잡힌 자리가 오늘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량 라인이 넘어가는 그런 자리 즉 그래서 1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단타 거래가 나올 것 같네요.
11,500원 넘어가면 매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요 각도를 그대로 여기다가 똑같이 답습해서 그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대략 오늘 시가 정도에다가 스탑 걸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11,500원 매수, 11,100원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재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거 참 지금 그냥 살까? 지금 사도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좀 안전하게 한다면 11,500원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양봉 켜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거는 아닌 걸로 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짜리 5일선이나 11선으로 거래하는 정도의 수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좀 관건이에요. 8월 5일. 요거 훈련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요렇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요겁니다. 요런 자리죠. 이렇게 골든크로스 내에서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는 아무 데서나 사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내려가는 것만 보지 말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거래량 만들고 분봉상 골든크로스 내에서 올라가는 자리. 스탑 올리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바로 여기서 저까지 그냥 쭉 올라간 요걸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요것도 요날 거 보면 되겠죠. 8월 5일 거 분봉 좀 보시면 여기입니다.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 매수 자리는 여기입니다. 골든크로스 내주고 거래량 만들어 놨었던 라인 돌파하는 수급이 여기서 딱 붙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는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매도는 요날 아침에 한 9시 20분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맞고요. 다시 재매수는 8월 10일 날한 10시에서 11시 정도, 요 정도 딱 살펴보다가 거래량 붙었네, 여기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요 라인을 넘어가는 여기서 매수하거나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격이 약한 4,300원 정도 거기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바로 다음날 3%, 다음날 7%요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미투젠도 그렇죠. 다 시작하면은 일단 매도세가 나와요. 처음에 청약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기회를 주고 가죠. 살 자리를 주고 이만큼 갔다 옵니다. 그러면 이게 놓쳤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도 이런 걸 챙겨 먹을 수 있다. 뭐 지금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도 좀 만약에 지금 산다 그러면 오늘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그래봐야 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리츠가 아주 그냥 막줄 서가지고 상장을 했죠. 이것도 좀 상장한 지좀 됐는데 일봉으로 거래 기준을 보자면 요거는 거래량 잡혔었던 라인 여기 있죠. 요거는 뭐 종가로 보자면 여긴데 시가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자리는 골든크로스 내면서 요거 넘어가는 4,500원대 매수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수익 실현하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양봉 키면 딱 매수를 해서 4,500원 스탑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루다가 반등이 없었죠. 요거 10%짜리, 요거 11%짜리 그 정도만 있었고 지금 쭉 밀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봉상 거래량 라인을 넘어가던 것이 한10%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20% 되거든요. 좀 커요. 저점에서 양봉 키면서 거래량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리고 Y판 요것도 이렇게 N자형으로 진행이 됐죠. 요런 자리가 매수 자리, 거래량 잡혀 있었던 캔들 여기 출발하는 요 자리 대략 한 15,500원에서 매수했으면 요거 상한가 따라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파마 요거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죠. 요것도 거래량 좀 잡히고 나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당일날 요거 14%짜리 단타를 할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러 갔다 올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매수 자리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평선 다 모아놨고요. 거래량 잡혀 있었던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선 잡으면 요게 뒤께서 골든크로스를 냈고 요 라인 넘어갔을 때 요거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트룩스. 아, 원래 하반기를 보려고 그랬는데 하반기 훨씬 많죠. 솔트룩스도 여기입니다. 이것도 분봉으로 보셔도 상관없고 일봉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 안 나왔는데 상장이 여의가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 20일 이동 평균선이 아직 안 나왔는데 21 이동 평균선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11 이동 평균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이평선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었고요. 이거 마크로밀 멤버 이거 지난번에 이거 5분봉으로 말씀드렸던 차트죠. 상장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쭉 한번 가보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 잡혔을 때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면은 요런 게 한번 튈수 있다. 딱 122평선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8%짜리. 근데 이거는 완전 단타로 하기 전에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위더스 제약. 여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날 7%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분봉으로 보시면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요 라인들이 깨지는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질 때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림원 소프트랩, 이게 어제 11% 정도 반등하기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제 여태 이제 차트를 쭉 보셨으니까 비슷한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13,200원 넘어가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이평선상 골든크로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봉상 이평선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봉상 거래량이 잡혀있는 13,000원대 여기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13,200원대 여기서 2차 매수. 아니, 비슷하네. 그럼 그냥 13,200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13,200원에서 사서 12,500원 정도 스탑 잡고 단타로 대응하셔도 될것 같고요. M2I는 이거야말로 분봉 봐야겠네. 이것도 5분봉상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일날은 처음에는 1분봉에서 처음에 틱봉형으로 보다가 초봉, 그다음에 1분봉, 그다음에 5분봉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갔었던 자리, 여기까지 갔다 옵니다. 물론 여기서 깨져서 여기서 잘렸어도 정상적인 거래예요. 어, 잘렸더니 갔네.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잘려가지고 밑으로 폭락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뭐 여기서 또 한번 잘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골든크로스 또 만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 오죠. 분봉상에서 지금 요런 요거 8%짜리 여기 아니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분봉상에서 거래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이것도 여기 어디쯤 분봉 한번 볼까요? 눌렸었던 자리, 요런 자리 보시면 일단은 올라가죠.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골든크로스 만들어내는 자리, 요런 자리. 골든크로스 자리를 보면 여기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한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손절이 나가요. 그쵸? 이평선 깨질 때 파는 거니까. 이평선 돌파해서 샀고 이평선 깨질 때 판다. 그럼 수익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손절이 나온다면 여기가 손절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걸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프로 마지막입니다. A프로는 이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폭락하고 여기서 일봉상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갔었다.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것도 뭐 당일날 13%, 다음날 6%에서 합쳐서 한20% 정도 됩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분봉으로 그럼 거래할 수 있었던 자리를 다 찍어볼까요? 한번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한번 대응을 해보죠. 여기 지금 골든크로스가 낮죠? 네, 지금 핑크색이 노란색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가 깨지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했겠죠? 깨지니까. 네, 그러면서 0.6%. 이거는 세금 떼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넘어가죠? 다시 넘어가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깨지니까 여기 어디께서 팔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세금 떼면 손해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깨져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진짜 손절이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돌파를 하는데 돌파를 여기서 봤어.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깨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손절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 한네번 정도 손절했으니까 4% 정도 손절일 것 같네요. 그렇죠?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요 자리도 마찬가지, 요 자리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뭐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 했다고 칠까? 네, 여기서 사서, 뭐 여기서 손절, 그쵸?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한6% 정도 손절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튀기 시작하면서, 매수는 여기지. 여기서 샀겠지. 완성이 됐으니까. 골든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깨지는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쯤에서 매도했을 겁니다. 한 8%? 그러면 앞에 거다 메꾸죠? 그리고 나서 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자리,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본절인데 손절이죠. 그러고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계속 계산 다 해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잘랐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4% 정도 되니까, 세금 떼면은 한3%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여기서 손절. 여기서 손절을 했더니 가더라가 아니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폭락하는 자리에서 폭락하는 거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올라갔었던 것만 자꾸 생각나지. 마이너스 11%를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손절 라인입니다. 저 자리가.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도 지금 골든크로스 한번 또 있거든요. 여기도 살짝 골든크로스 거래량이 잡히는 자리 여기 딱 있으니까 해볼 만한 자리는 맞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네.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사게 되면 손절 라인은 34,700원 정도 스탑 잡으시면 될것 같긴 하지만 일봉상 그다지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분봉상 그렇게 진행이 될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주를 지금 쭉 살펴본 이유는 원래는 제가 혼자 보려고 했어요. 혼자 보려고 해서 요거 괜찮네 한번 거래해볼까를 좀 고르려고 했었던 건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봉상 지지받고 있었던 종목이 몇개 있고 분봉상 좀 사고팔고 하면서 괜찮았을 것 같다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상반기는 일봉 쪽이 많고 전체적인 흐름이 급락 후 급등 다시 쭉 밀리는 요런 흐름이 많이 나왔고요. 하반기는 상승 한번 했다가 횡보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요런 형태의 차트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만 좀 하나 잡혀주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몇개 골라가지고 훈련소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보는 거구나. 신규 상승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좀그 디테일하게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되고 하는 거는 훈련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아까 이제 결론을 내다가 말았는데 업종종합 차트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하락이 멈추고 있다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도 아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려면 오늘은 2280선이 깨져야 될 겁니다 2280선이 깨지게 되면 2200선까지 후루룩 갈 거예요 여기 지키는 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외인들아 좀 사줘라 개인들아 분열하지 마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벌써 5천억대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슬슬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6천억대 8천억대가 되기 시작하면 기관은 당분간은 수익 실현했었던 거를 다 수익 실현해서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이거 저기 만기까지 선물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뭐축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비중 큰게 있다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다든가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오후에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내가 이 위기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정도를 종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칠게요. 오후에는 힘내십시오. 또 이런 장일수록 더물좀 많이 드시고 술 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